2시간 25분 만에 목표 매출 달성 100만원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괜히 반응 살피려고 웃으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보다는 잔반량을 확인하는 게 눈썰미가 그게 좋다. 얼마 남겼느냐. 안 남기고 개눈 감추듯이 다 먹고 간 그런 손님들이 많다. 그러면 자기네들 디저트가 맛있다라는 뜻이다. 되게 저런 것들은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어제 이 BJ분 뭐 몇 발 뺐는지 모르... 뭐야 이 씨발. 관리를 이제 하지 마. 부탁을 한 거기. 엄마! 누구세요? 경강동 어디 있어요? 경강동 주세요! 오! 왜 그래? 씨발 새끼야. 어제 거 하이라이트야? 엄마! 아, 씨발 진짜. 아. 하지마, 씨발 새끼들아. 아, 계속 엄마, 하지마, 씨발아. 형님 중학생 같습니다. 어제 근데 무섭긴 했어. 풀 영상 안 보신 분들 보시고요. 이강인 영입에 막말하는 일본인 기자 참교육 가능 음바페. 이강인은 무시하는 일본 기자가 있었다고? 저 썸네일을 참을 수 있다고? 한국인인데? 절대 못 참지. 조회수 400만 건. 일본 기자가 이강인이라는 한국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온다. 이것을 단순한 마케팅을 위한 영입이라고 생각하나? 재능을 가졌기에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 나라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음성 짜집기라고? 씨발. 아. 조회수 야무지게 뽑아먹네. 아, 그, 최근에 이제 그, 요, 고라니가 이 차에 치인 채로 이 번호판이랑 이 밑에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범퍼? 예, 이렇게 껴갖고,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있는 이 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았어요. 이게 뭐냐, 뭔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그 본 사람들의 이제 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저 사람 음주운전 한 거 아님? 어떻게 고라니를 치고 앞에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저 상태로 집까지 귀가할 수 있지? 저 사람 음주운전 한 거 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보배드림에다가 해명을 했대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 집에 다 와가는 이제 도중에 산내 분기점에서 폭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 좀 파인 것을 밟은 듯한 그런 소리만 났었다. 파손되거나 우드득 하는 그런 소리도 안 났었고 그냥 뭐 도로 크랙 난 곳 약간 그런 곳을 좀 밟았구나. 포트홀 같은 거 좀 밟았나 보다. 타이어 터졌나? 공기압만 체크하고 그냥 갔다고.
좀 타이어 이렇게 발로 좀 차보고 그냥 그러고 바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고 있는데 사장님이 보더니 앞에 인형 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초로 인지했대. 인형인 줄 알았대. 저러고 또 차를 탄 거야. 살면서 처음 보는 재채기. 비아비아비아. 이거 굉장한 밈화 됐던데요? 이제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잘랐거든요. 봐봐, 캬. 봐봐봐, 캬. 미안해요. 이제 조금 과하죠. 이거 말고도 진짜 모두가 나한테 물어봐. 소미야, 너 그 진짜 재채기 그렇게 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 Bless me. Thank you. Thank you. 어떤 컨셉질 같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이해해. 밉지 않아. 하나의 컨셉질이고, 그걸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어떤 그 컨셉이 필요하잖아. 또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게 밈이 됐다고 하더라고. 뱌아뱌아뱌아. 이게 어 아 클릭 못 참겠다. 유방극의 비밀은 못 참지. 아이씨. 아 이건 못 참겠다. 나 진짜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죠? 바로 봐줄게. 유방은 못 참지.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예, 방류는 못 참지. 유방건강연구회의 부의사에 역임하고 있는 이 시마다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가슴의 크고 작음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까요, 선생님? 여성의 호르몬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장기의 월경을 시작하잖아요? 뇌하수체에서 난소로 지령을 가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전신으로 분비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유선에 자극을 줘서 가슴이 부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기에 많이 자야 돼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대에 잠을 많이 자야 가슴이 커져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슴이 커지게 만들고 싶은 여성분들은 성장기에 10시부터 2시까지 승부를 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푹 재워서 거유로 만들 것인가? 야윤대웅 얼마나 잔건호? 뇌를 키울 것인가? 가슴을 키울 것인가? 공부를 시킬 것인가? 유전이야. 누구예요? 고우시다. 나 엑스라지 하고 싶은데. Excuse me, sir. Can I try this on? Yeah. Thank you. 권득한님, 아,
한 여자를 10년째 싹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22살 때 일입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죠. 저는 어떤 봉사단체에 다니고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부금 같은 거 없나?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스며든 그녀. 그녀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부서를 이동한 후에 연락이 단절됐어요. 연락 안 한 지 한 4, 5년 됐는데 아직까지 생각나요. 아니 그럼 5년을 못 봤는데 혼자 좋아했다는 건가요? 아 고백은 했습니다. 2년 전에 말이죠. 그래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느니 고백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 고백을 했죠. 뭐 보시다시피 거절당했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10년 전에 22살이었을 때 봉사단체에서 처음 만나고 같은 파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파트로 5년 전에 발령이 나가지고 연락이 끊기고 나서 문자로 고백을 했었구나. 아니 근데 거의 남 아니야? 생판 남 아니야? 제가 그녀를 잊기 위해서 소개팅 앱도 했었고요. 뭐 솔로들이 있는 오픈 채팅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죄다 사기꾼 새끼들이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연애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분만 바라보다가 고백받은 적은 고백받은 적도 당연히 없죠. 손잡아본 적도 있어요? 사랑으로 손을 잡아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득하나 신발이 그게 뭐야? 너 평소에 그렇게 다니면 누가 너한테 관심 갖겠니? 응? 너 지금 팔 소매 부분에 뭐 묻은 거 봐. 이게 뭐니 이게? 어? 너 소개팅 안 봐도 뻔해. 몸무게 100kg에 키 170. 아 코트 승이라니. 아니 씨. 저는요 여러분들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면 바로 고백을 박아요. 성공 확률 솔직히 30대 되고 나서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마음에 들면 바로 고백 받습니다. 넘어갈게요. 다른 것도 박아서 문제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짝수만 했어요. 코트님 출첵합니다. 야무진 방송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행복하게 개님 고맙습니다. EV9 예. 지금 난리 났대요. 이거 운전석 살짝만 열고 달리면은 창문이 이렇게 바르르 떨려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기아가 해당 유튜버한테 동영상 내리라 그랬대요. 쇼츠에 이거 보고 존나 빠겠네. 이게 뭐야? 아, 오이시데스 넘어갑시다. What the fuck?
that? It's Spider-Man. That's fucking me. That's my fucking picture. That's Peter Parker. That ain't Peter Parker. That is fucking me. Son of a bitch. Look here. Look at Shrek. They even got my fucking face on his eyes. Oh, hell no. Oh, motherfucker. They even got me looking like Will on Stranger Things. Son of a what's going on here?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아니 할머니 얼굴. Great that photo. GT. Motherfucker, that's me. How the fuck they get that? 아 이거 너무 맛있다. 할머니 리액션 너무 맛있어서 이거 진짜 매번 마트 갈 때마다 해야겠는데. 아 개찰지네. Give them permission to use. Hell no. 존나 잘 속나. 아 존나 잘 속네. 그러니까 할머니 얼굴 미리 이렇게 합성해놓고 저기 했다가 저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아 존나 웃기네. 할머니 상대로 몰카지. 어. 아 저도 이 소식 봤어요. 전에 돈 뜯어내려고 동네 오빠를 성폭행범으로 무고로 이제 고소했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동네에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자주 했었대. 예. 자주 했었대. 자주. 근데 약간 둘이 그 색파 같은 그런 존재였었나봐. 이제 그 교통사고 합의금이랑 사업자금이 필요했대. 뭐 배달 대행업체 같은 거 차릴라 그랬었나봐 여자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져갖고 그냥 무고로 이렇게 그 성폭행했다고 당했다고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입장에 존나 얼탱이 없지.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 그러든가. 10년 넘게 알고 그랬는데. 너무 얼탱이 없는 일이지 이거는 진짜로. 돈 뜯어내려고 했다가 결국 무고로 역관광 당한 거지. 남자친구가 왁싱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왁싱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라고 관계 몇 번 가지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는데 왜 그러는 거냐. 아하. 야 이거 너무 좀 배신감 들겠다. 남친이 원해서 왁싱을 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귀찮기도 하고 또 고통도 좀 있고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왁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관리가 존나 필요해. 근데 막상 왁싱하고 나서 남자친구랑 관계를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떳떳미지근 하다가 그렇게 됐대. 한 달 만났는데.
거진다 이 정도면은 온 것이 아닌가? 안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아. 베리나는 뭐 굳이? 뭐야? 에? 아, 가방, 폰, 지갑. 어이구야. 좆될 뻔했네. 아 맞아, 우리나라랑 그 엘살바도르랑 이렇게 경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그래요. 그죠? 예. 이강인 빼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예. 역대 뭐 최악의 국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욕 많이 먹고 있다. 이건 뭐야? 고양이 언어? How to speak cat lesson 2. Which means, come here. Now this one's different. Smudge. Meh. Meh. 어? Holy shit. Hi, Bummy. 우와, 이 사람은 고양이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고양이 언어로 일로 와봐. 가 맹 이거라는 거야? 지리네? 오, 이 사람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노벨상까지 아닌가? 아무튼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맹 지린다. 저 밖에 나가면 나중에 국토 할 때 고양이 보면 바로 맹 할게요. 알겠죠? 예. 네. 지리네. How to speak cat lesson 2. Which means come here. Smudge. 오잖아. Holy 이거 알아 듣는 이거 알아 먹는다는 거야. How to speak cat lesson 2. Which means come here. 우와 온다. 와. 마, 마. 그건 뭔데요? 염소라고 할 때. 마. 시골에서 염소 오면 바로 마! 마! 하면 바로 옵니다. 넘어갈게요.
요즘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플러팅 방식. 모르는 남자가 술 사주면 어떠냐. 미성년자가 아니고 20살. 친구랑 하이볼 먹으러 바에 갔는데 바텐더가 술 주면서 저쪽 테이블에 계신 남성분이 보내셨습니다. 하면 너는 먹냐? 거절하면 몇 분 뒤에 딴 여자한테 또 술 보내고 있음. 무조건 걸로. 그치, 먹기 좀 꺼리긴 하지. 타인이니까. 아, 알고 보면 무서운 킥보드 반납 장소. 마지막 사용자의 반납 사진이에요. 낯선 천장이네. 킥보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바이크보다 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킥보드가. 아니, 바이크는 그래도 안전장비, 뭐, 그러니까 전자장비 같은 게 좀 많이 도입이 돼 있어서 바퀴 털리거나 빗길이라든지, 뭐,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데미지가 없어요. 운전비숙만 아니라면은. 근데 환경적으로 이제 뭐 포트홀 조금만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파여져 있거나 그러면 바이크는 그냥 이제 쿵 밟고 넘어가잖아. 근데 킥보드는 진짜 좆되는 거 아닙니까? 예.